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2월 12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에서 전일 금리 동결 시장 예상대로 발표가 됐고요. 경기가 양호하다는 증거니까 계속 지켜보겠다 내지는 금리 동결 기조로 나가겠다 그런 발표였습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0.11% 상승, 나스닥 0.44% 상승, 반도체 지수는 2.23% 상승했습니다. 자, 독일도 0.58% 상승.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들 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오늘 동시 만기일인데요.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외국인이 상방향 일단 보여지는데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챙겨보죠. 동시효과 코스피 0.6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이상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환율이 또 조금 들썩들썩거립니다. 1200원대 인근까지도 육박하고 있는 상황. 1194원 환율이 추가로 1200원대를 넘어선다면 조금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1200원대 정도와 1220원 여기가 상당한 큰 이슈 없으면 넘어가지 않았던 게 금융위기 때 제외하고는 잘 안 넘어갔으니까, 1250원을 안 넘어갔다는 통계들이 있으니까요. 적정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좀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기관이 1448억 사주고 외국인이 중간중간에 플러스권 전환도 했다가 뭐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권 밀렸습니다만 240일과 여기 저항을 상당히 60일 저항을 대번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20일 저항도 상당한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뚫어 버린다면 시장은 양호해질 수 있다. 이제 하락 조정 여기를 돌파하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는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했고, 닥터K는 상방향이라 그랬습니다. 닥터K는 밑으로 꼬꾸라지니까 끝장났다고 이야기했습니까? No, 위로 간다 그랬어요. 일단 맞아요.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상당히 등락이 심합니다.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지 않다가 어저께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버킹금이 아니라 결론은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뭐 기관이라도 좀 들어와주느냐 안 들어와주느냐가 지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너무 간단하죠. 0.36% 0.32%로 양대시장 마감됐는데요. 뭐 꼭 어려워야만 그것이 대단한 진리고 그렇습니까? 원래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simple is the best,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간결한 게 뭐든 간결한 코어, 뭔가 중심이 있는 간결함이 오히려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요. 외국인 선물 사들어온다 이겁니다. 전일도 5,400계약 사들어오고 전전일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죠? 한 2만 계약 가까이 단번에 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변동성이 좀 벌어질지 보여줄진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이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자, 하락하는 추세 1년 동안에, 그죠? 18년 1년 하락했고 19년 반등하다 그대로 쳐졌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의 성적표는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1년 농사 본인들의 트레이딩 실적을 굳이 밑으로 꽂아버리면서 망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게 하나의 생각이고요. 미국 중국 간에 어떤 획기적인 딜이 서명이 되면 위로
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 황금빛님 반갑습니다. 자, 해외 건설 중동 수주 작년보다 한 50%밖에 되지 않는다. 13년 래 가장 최저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별로죠. 최근에 중동 수주 중국에 1위 내줬다. 그리고 카카오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타다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공유 택시 이런 좀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타다는 불법 영업이라고 지금 불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그와 반면에 택시 면허를 사들이면서 합법적으로 택시 사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콜 다 하고 계시죠? 그죠? 택시 부를 때 거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터넷 뱅크 추가 인가 부분에 대한 심사 두 군데 하고 있다. 토스뱅크와 소소 스마트뱅크 심사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까지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벌게요. 포트폴리오 전부 벌게. 예야. 자, 분명히 어저께 사. 인선 ENT 자, 마이크가 또 꺼져 있었네. 아, 기침한다고 좀 잠깐 껐었는데. 여러분들 추천했던 인선 ENT, 그리고 호텔신라 올라가 있고요. JYP 올라가 있고, 하이닉스 살수 있다고 이야기 계속했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퍼펙트! 자, 시장 조금 주춤주춤했습니다. 그러나 동요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딱 업종 대표주로 구축하고, 중간중간 간에 트레이딩 좀 하면서 잘 왔네요. 그죠? 제가 많은 걸 느끼는 요즘이에요.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안 좋은 소리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상쾌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No problem. 상관없습니다. 아니, 사행거 전부 다 올라가는데 무슨, 그죠? 다 알아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죠? 확률들은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테고. 그죠? 저 TV를 잘안 봐서 몰랐는데 어저께 밥 먹고 잠깐 한번 틀어보니까 뭐 축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축구 본다고 요새 공부 안 하십니까? 볼거다 보고 할거다 하고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0.7, 0.34 상승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상황 일단 나왔습니다. 갭 상승으로 20일의 저항을 돌파. 일단 상승 방향 예측 퍼펙트. 고3이 축구 보고 야구 보고 콘서트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친구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합니까? 고3하고 다른 거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전 재산 걸고 어떻게 보면 목숨줄 걸려 있는 주식 시장입니다. 틀렸어요? 여기서 망해서 빠이빠이 한 사람도 많아요. 진짜예요. 그런데 뭐 고3보다 더 공부 안 한다고요? 와우. 와우. 그죠? 희망이 열심히 하더만 언제까지 가는지 지켜본다 했다. 많이 봐야 된 이유를 찾아. 왜 많이 못 보는데? 많이 봐야 된 이유 찾아. 좀 미쳐야 돼요. 저 공부 얼마나 많이 한줄 알아요?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저 그냥 잠한 두세 시간 빼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열몇 살 때, 노! 노! 아유,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은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공부하는 거하고. 머리가 나빠서. 더 많이 봐요, 그러면. 그죠? 핑계 대지 말고. 그죠? 어저께 방송 조회 몇 조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116조에. 자, 시장 골고루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가장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36% 상승. 삼성전자가 그냥 한2% 정도 상승. 야, 희망아. 하이닉스 쫄아가지고 나다 던지라 그러더냐? 너 가지고 있잖아. 쫄지 말고 가라 그랬다. 쫄지 말고. 오, 레이저 주니. 굿모닝. 야, 외국인 550억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막판 흔들기였다는 거 어느 정도 제가 눈치챘거든요. 뭐? 며칠 전그 상황 있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세게 흔들 때 이거 야참 이상한데 생각했거든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다고요. 많이 틀려 나갔을 겁니다. 아, 거의 안 던졌어요 우리. 올라옵니다. 그죠? 2062 목표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목표치. 준이 방송 들었을 테고 계산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 폭. 여기서 여기 폭딱 계산하면 아다리가 딱 떨어진다. 그리고 딱 올라온다. 베리 굿. 외국인이 갑자기 세게 들어와. 외국인은 상방이라 그랬거든요. 외국인 상방이라 그랬습니다. 3만 3천 계약사가 있는데 밑으로 꼽아버리면 얘들 다 손해예요, 손해. 아시겠습니까? 손해 본다고요? No, no. 그러면 이때까지 최근에 풋옵션 한 200억 이상, 300억 가까이 사들은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는 박살났지 뭐. 어떻게 되긴 박살났지. 그죠? 보여드렸어. 그렇게 움직인다 했습니다. 자, 풋옵션 275 이거 한번 볼까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80%. 며칠 전에 7점 매시고 이랬습니다. 그 밑에 위에 건가 보다. 3.67에서 0.01입니다. 끝. 깡통. 풋옵션 사면 어떻게 된다? 괜히 풋옵션 사면 어떻게 된다? 깡통, 깡통. 200억 나오는 순간 제가 그랬습니다. 바닥이다. 유료방 회원이 한 분도 안 들어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네. 그죠?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기법 중에 있습니다. 개인이 200억 풋옵션 200억 사들어온 날 어느 날 나옵니다. 200억, 100억씩 그 크기가 바닥이다 그럽니다. 12월 5일, 12월 5일. 아이구야, 정확하게 바닥이네. 그죠?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바닥이야.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봐왔던 부분을 팁으로 정리한 겁니다. 준이야, 그책 있잖아, 형이 준 책. 그거 그냥 남들 적어놓은 거 대충 뺏긴 게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20년 동안 몸으로 체득한 거 팁으로 정리한 거라니까. 상당히 유용할 거야, 아마. 상당히 유용하다니까, 진짜로. 그게 보면 있어, 그지? 개인이 풋옵션 200억, 100억씩 사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이 바닥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오늘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갈까? 희망이가 갭상승시켜놓고 밑으로 조져버릴까봐 겁난다 이런 내용을 채팅에 날려주는데 워낙 많이 당하니까 그렇지, 그지? 자, 희망이도 이제 하나하나 내 몸에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몸에 이제 쌓여가는 거야. 형이 그렇다? 뭐가 그런가 하면 일단 이거 보고요. 자, 이 해외 선물도 일단 추가 상승. 하도 많이 당해봤거든. 하도. 겁나, 겁나. 근데 가능한 한 평정심을 찾으려고. 너무 적당한 긴장은 좋은데 너무 겁내버리면, 전략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거든. 그러면 곤란하고. 자, 뭐 이틀 정도 깨졌어. 이거 연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어저께 또 많이 해내고. 그지?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고,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일단 꾸준히 하면 되는데, 너무 급등락 많다 이거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 마음속에 겁이 나요, 사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일정한 규칙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하하, 쎄로, 쎄로, 씬쎄로. 오늘 우리 강의 왔던, 동생들이 많이 와 있네. 세루아는 바로 옆에서 우리 또 맛있는 무슨 포차? 무슨 포차에서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허저께 세루님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형 동생 하기로 했는데 세루야 어저께 형 깨질 줄 알았지 플러스 냈다 손절 따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거 없어요. 그냥 들어갈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고요. 자, 어떻게 보면 최근에 포트폴리오 딱 구축해놓고 거의 끌고 가는 위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매해야 될 아직까지 포인트까지 다안 왔어요. 자, 삼성전자도 저살수 있다 했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살수 있다 그랬어, 여기서. 그죠? 올라가 있네. 와우. 그죠? 시장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위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 그러거든요. 중장기, 우리 포트 가지고 있는 분 있죠? 그죠? 중장기 담아 그랬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딱 그럽니다. 그죠? 워낙 바빠가지고 요즘 연말에 뭐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한다고 정신이 없다 그러는데 사자마자 올라가네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바이오주 별로입니다 별로 그냥 두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셀트리온 밑으로 쳐져 있고요 별로입니다 딴거볼거 없고 HLB 9만원 간다 했어요 94,900원입니다 9만원 여기서 9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꼴랑 10만원에서 9만원 간다 한게 아니라 여기 14만원 15만원에서 9만원 간다 했다니까 못 믿겠으면 바이오 핫세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 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만약에 무너진다면 여기가 무너진다면 9만 원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죠? 9만 다 왔어요. 잘 안 틀려요 그런 거. 헬릭 스미스 신라젠 이런 거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꼬꾸라져 있습니다. 매지원 여기서 확 무너졌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안 좋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고 있는 바이오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거 거의 없어요. 보령제약이 괜찮다 했고 한올바이오파마 괜찮다 했고 G2B 엔티 괜찮다 한 건 위에 다 있습니다. 희망 거짓말하고 있냐? 들었다. 이 내용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괜찮다 한 건 위에 가 있고요. 박살난다. 조심해라 한 건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습니다. 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하나를 느껴보시라니까. 괜찮다 한 건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오른쪽 위로 가는 거. 안 좋다 하는 거는요 박살나 있는 겁니다. 밑으로 박살나 있고, 그죠? 우하향하는 거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푹 날아갔다 겨우 내려와서 그렇지. 한가 두드려 맞고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좀 한가 두드려 맞고 이런 거 여러분들 요게만 보고 있죠. 요거 생각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 결국 밑으로 처지네요,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 마음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죠? 그 간단한 기준 하나만 세워도 여러분들 훨씬 주식할 때 도움 되는데 잘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휴대폰 부품이 강세라 했는데 좀처럼 안 무너져.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갑니다. 그죠? 휴대폰 부품이 코스닥에서는 강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벌게요. 여기 꼽아놓은 거 치고 막 뜬락하는 거 잘 없어요.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우상향하는 것만 뽑아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그래도 관심 가지는 것만 뽑아놔서 그래요. 여기 있는 종목들을 종목계 종목 700개 800개 중에서 다 돌려보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여기 딱 선정해놓고 그 다음에 타이밍 넣으면 사사사에서 추천 and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광분했는데요.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뭐 광분도 좀 해도 되죠, 그죠? 자, 하이닉스 2.36%. 이야, 이거 좀 끌었다. 좀 망고생도 좀 했을 텐데 제가 이 하이닉스 풀빵 때리라 한 사람도 있거든요. 나가셨어요, 그죠? 나갔죠. 여기 처지고 하니까 좀 고통스러워서 나가는 모양인데 다행입니다. 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러스 났습니다. 플러스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그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승부를 다 보려 하면 될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저는 플러스에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 아닙니다. 30%짜리 먹고 이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죠? 셀트리온도 20몇 프로씩 먹었어요. 그죠? 손절도 했습니다만, 손절은 도합 한 6% 7% 정도 되고 먹는 거는 뭐 30% 넘어가면 됐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면 그게 마이너스입니까? 그죠? 자, 외국계 하이닉스 들어오고 있다. 어저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관이 쫙 사들어오는데 밑으로 덜부러 꼬꼬라 떨어가지고 자신들 성적표 나쁘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위에 가 있을 겁니다 했습니다. 여기 위에 퍼펙트 삼성전자 같은 맥락 뭐로 밑으로 굳이 꼬꾸라 떨어가지고 자신들 성적표 나쁘게 할 겁니까? 그죠? 위에 웬만하면 있을 겁니다. 위에 SDI는 확신을 아직까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보조금 2차 전지 배터리 지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같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 또 뭐 강하게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위로 좀 올라오면 적당히 보고요. 기관 외국인 사살 들어옵니다. 호텔신라 이것도 뭐 한 번만 퉁퉁 터치고 가면 이건 플러스 난 것 같네. 지금 추가매수 의견 드렸으니까. 자, 신세계 이마트 이런 쪽이 살살 돌아섭니다. 신세계 돌아서죠. 이마트도 여기 관심 종목이 있어요. 이마트도 여기 위에 240일 하나 빼고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죠. 여기 인근에 넣어놨어요. 이러한 포인트 잘 잡아보십시오. 어떤 종목들 뽑아놨는지 희망 쇠아르 이렇게 딱 뽑아낸 거 쭈니 이렇게 뽑아낸 거 쭉쭉쭉쭉쭉 돌려봐. 그러면 뭔가 겹치는 게 있을 거야. 겹친다는 게 좀 그렇는데 일맥상통한 게 있을 거야. 우상향하는 거 위주로 해놨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한쪽 사주는 거를 닥터K는 관심 권역에 사놓 아딱 버지 내놨다가 탁탁탁 포인트 넣으면 사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잘 가요, 비교적. 자, 네이버. 비교적 고점 부위인데 이게 꽝 하고 위로 돌파한다면 위로 세게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카카오. 카카오도 걱정 1도 안 해요. 1도 안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되고 있어? 오늘 두개다 매도는 좀 나오고 있네. 삼성전자 강력한 매수세. 와우. JYP 신곡 나왔던데 형한테 CD도 하나 안 보내고 모르니까 당연히 안 보내겠지. 아유, 미치겠. 신고 안 들어봤습니다. JYP 충분히 뭐 올라갈 만하고 인선이한테 사 하자마자 뭐한4% 가까이 날라갔어요. 단기 목표치는 여기인데 그죠? 자, 슈프리마 됐어요. 나오지 않는지 천천히 보고. 아, 이거 봐봐. 외국인 오늘 작정했어요. 755. 와우. 희망아, 크게 걱정하지 마. 희망아.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막 중간에 이상한 변동성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는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는데 막 흔들어버리면 자신들도 사들어오는 거 조금 타격이 있거든. 자, 그러면 확 미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 올려서 원위치 정도까지는 뭐 만들 수 있겠다. 이 정도 밑으로 마이너스 급락? 그 경우는 잘안 나올 거야, 아마. 그건 나중에 봐야 되는데, 그거는 확신할 수 없어요. 오늘은 확신 못 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5분 남겨놓고도 뭐, 지 마음대로 바뀌는데, 오늘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베리굿이다. 20일 갭으로 넘어서, 좀처럼 안 내려오고 기관 외국인이 갑자기 오늘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네.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옵니다. 코스피 800억 규모 매수세 들어오고 코스닥은 100억 규모 매도입니다. 코스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당연히 절반밖에 못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조심해야 돼요. 바이오. 바이오 계속 조심해라고 한달 넘게 이야기했어요. 질문 있다. 선물이 미결제 약정. 말 그대로 결제가 안 돼서 남아있는 부분. 희망, 오케이? 준이가 뭐 때문에 자기한테 화났다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 많이 안 했다, 이거야. 뭐야? 희망, 미결제 약정이란 거는 매수든 매도든 사 들어갔잖아. 포지션 진입했는데 아직까지 청산 안 해서 남아있는 물량, 보유 물량, 선물 아직까지 결제 청산 안 돼서 남아있는 물량, 오케이? 아, 공부 안한 거. 그래, 좀 맞자, 준이야. 좀 맞아야 될것 같아. 응?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좀 눌러 주시고요. 당연하지. 야, 희망. 당연한 거 아니야? 그뭔줄 알아? 롤오버, 롤오버. 롤오버는 뭔가 하면 그냥 청산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월물로 포지션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당연하지. 오늘 만기일이니까 미결제 약정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오늘이 생명이 끝나는 날이라니까. 그러니까 결제 안 되고 청산 안 했던 거 청산이 자꾸 줄어들고 사물물이 늘어난다는 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지. 근데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야기 안 하지. 내가 이야기 안 하잖아. 크게 신경 쓸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옛날에 별의별 거다 나도 뭐 연구도 해보고 공부도 해봤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어 그거. 러너버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이 누적 포지션 이런 거 있지. 이거 소용없어. 이런 거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안 보여주지. 외국인 일단 상방으로 포지션 잡혀 있습니다. 상방. 그죠? 여기 선물이 282.5 위로 올라가야 수익 나고 그 밑으로는 손실입니다. 외국인이 상방 잡혀 있네. 282. 뭐가? 요거 선물. 코스피 200. 요거. 282.5 위로 가야 수익 난다. 돼 있어요, 일단. 올려놨네, 일단. 근데 잘안 봐요, 저거. 별로 볼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오히려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오히려. 희망은 무슨 말인지 아냐? 야, 외국인이 282.5 위로 올라가야 수익 난다고 돼 있는데. 응? 봐봐봐. 그래서 심플 이즈 베스트라니까. 외국인이 282.5 위로 올라가야 되고 270.5 밑으로 내려가야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양매수 돼 있는 셈이거든. 야, 어렵지? 공부 다 있어, 그게. 주식 기초 강의에. 여기 중간 과정은 다 손실이야. 270.5부터 282.5 여기 사이에는 손실이라고. 그러면 282.5로 올리려고 하거든 지금. 283.3 아니야. 근데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주식은 좀 다른데 선물이나 옵션 하는 사람은 헷갈려 버려. 밑으로 막 빠지잖아. 욕 고집을 그러니까 부린다니까. 야, 외국인 포지션 282.5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281? 281.5? 야, 이거 올라갈 거야 하면서 물타기 들어가고 만약에 그리고 손절 안 하고 막 그런다고 그냥 헷갈려 오히려. 안 봐? 그러니까. 저거 정답으로 다 보여주면 쟤들이 바보겠냐? 쟤들 바보 아니라고. 자기 포지션 전부 다, 내 포지션 이겁니다. 282.5, 270 밑으로 내려가야 수익 납니다 하고 다 보여줄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말도 아니네. 그죠?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봅니다. 안 봐.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그리고 선물도 삽니다. 선물도 아까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천 계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자, 현물 845, 기관 347억, 선물이 마이너스 천개 가까이였는데 확 들어올렸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진폭은 2000개. 야, 위로 올리긴 올릴 모양이야. 저 진짜 솔직히 아까 그 포지션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 상방이다 그랬거든요. 이거 보고 33,000개야. 자, 시장 상황 나쁘지 않으니까요.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자, 희망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괜찮아. 할거 별로 없어, 지금. 주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선물은 모르는 거 많잖아. 선물 옵션. 형이 아는 한다 알려줄게. 나도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런다. 형, 음악 괜찮지? 형이 새롭게, 시그널로, 채택한 음악. 제목이 좀 그래. 농담할랬는데 농담이 안 되겠네. 요새 감이 떨어졌는지 개그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시장이 시원찮아가 농담을 좀 많이 안 했더니. 자, 인선 ENT. 저는 여기서 사면서 여기 상단이 목표치라, 1차 목표치라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뭐 크게 안 밀리니까, 보고 있다가 좀 많이 밀린다 싶으면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 조금 더, 안 밀리고 다시 재반등 나온 다음에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가능하다. 이거 상단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폐기물이 강세라 그랬습니다. 저는, 주위에 그 업종에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죠? 폐기물 사업하는 지인이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그죠? 괜찮다 그럽니다.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장 잘 알아요. YNTEC 이런 것도 보십시오. 폐기물 괜찮다 그랬어. 이건 코엔텍은 이야기 안 하죠. 왜냐면 꼬꾸라져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해. 그죠? YNTEC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눌리면 갈래? 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눌려주고 그냥 가네. 우린 그 대신에 인선 ENT. 그죠? 4589. 그죠? 잘 먹고 있네. 그러면 되죠. 자, 외국인 계속 사 들어갑니다. 코스피 920억 사 들어가고 있고요. 기관도 약간 주춤합니다만 330억 규모로 코스피 사 들어가고요. 코스닥은 그 반면에 외국인 매도세 54억 출회되고 있고 기관은 매수세 전환해서 9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1100계약 가까이 사다가 400계약 던지면서 700계약 정도로 약간 던지니까 주춤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 주식 생초 탈출 팁 10. 아, 이거 멋있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버벅거렸네. 그죠?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한다고요? 사면 올라가고 내려 꽂으면 빠집니다. 자, 지금 고점 부위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봐봐. 너무 똑같아. 산 모양처럼 만들었잖아, 우리도. 올라가다가 위도 처지니까 같이 처져. 너무 똑같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거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역설적으로. 왜? 똑같이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시장 집중하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하면 돼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자,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했죠? 역설적으로. 그럼 지수에만 집중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 외국인 샀으니까 올라가겠지. 외국인 팔았으니까 내려가겠지. 라고 한 번씩 체크해보면 돼요. 왜? 맞네. 외국인 파니까 빠지고, 사니까 올라갔고. 여기 집중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이야. 여기 차트의 흐름에 집중하십시오. 딴거다 필요 없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오감을 다 집중시키십시오. 과연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그것 맞추는 거 아닙니까? 주식이. 그냥 예쁘게 포장해서 뭐 재테크고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아니에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거의. 그죠? 여기에 모든, 공주님, 오래간만이네요. 여기에 모든 오감을 집중하십시오.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처음에 잘 안 맞죠? 당연하지. 처음부터 맞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꾸 맞추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아, 잘 올라갈 때는 기관 외국인들이 사 들어오네. 아,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온지 보면서 나도 주식을 매매해야지. 아, 잘 갈 때는 여기 이런 저항들을 갭으로 이렇게 세게 저항선 역할하는 여기 이평선 저항을 강하게 갭으로 뛰어넘었네. 와, 그러니까 잘 가더라. 이런 케이스들이 몸에 자꾸 축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걸 그냥 흘러가면 별로고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하고 이런 케이스를 사진을 캡처를 딱 해가지고, 그죠?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노트를. 그죠? 그렇게 만든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게 이거라고. 그죠?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는 안 하고. 나, 다른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했으니까 말할게요. 만드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걸로.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만들기 전에는 제 거,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참고할래도 없죠.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책 만들듯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에휴, 뭐 다 아는 건데, 뭐 만들긴 귀찮게. 그렇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자신이 적어놓은 것도 다음에 보면, 와, 내가 이런 말 적어놨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우리 사람의 기억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을 자꾸 길게 연장시키려면 수시로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라니까. 그죠? 그래가 책처럼 만들어 놓고 옆에 딱 놔두고, 무협지 보듯이, 그죠? 남자들 같으면, 여자들 같으면 웹툰 보듯이, 그죠? 놔두고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근데 완성이 되죠? 완성이 어느 정도 되죠? 누구 부럽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듣기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곡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곡해하지 말고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드려야. 그죠? 곡해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자, 한 달도 안 돼. 14일부터 해가지고, 그죠? 지금 플러스 12,665달러입니다. 1,500 가까이 될 겁니다. 12,655 곱하기 1,190원. 1,500 아닙니까? 1,900까지 갔다가 좀 토해내서 그렇지.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게다가 저 주식 아카데미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인지 이야기 안 해드려요. 그 말고 또 사업 하나 더 하거든요. 운송 사업합니다. 차가 50대 있어요. 남부럽지 않아진다니까요. 딴 거 다 그럼 빼고 주식 방송하고 있으니까 주식으로만 해도 얼마 정도 벌어지는지 지금 대충 답 넣어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요.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지. 공부 개뿔 하루에 할똥말똥 아니면 공부 하나 안 하고 몇천만 또 꼽아가지고 한 몇백 보니까 좋아가지고 그 쏠라당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었습니까? 망해요, 망해. 그래 쉽게 돈 벌 것 같으면 누가 망해요?
다돈 벌지.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채찍과 당근 같이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아, 코스닥. 코스닥도 기가 내고 쌍끌이 돌았습니다. 전환. 야, 위로 쏘겠다, 이건가?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도 뭐 코스닥 갖고 있으니까. 해봐야 뭐두 종목밖에 안 되지만. JYP? 거의 뭐, 좀 올라가면 이제 되는 상황이고. 제가 저녁에 방송 가능한 한좀 자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셔야 되고 많은 참여를 해야 제가 책임감도 느끼고 내지는 저도 의욕도 생기고 한데 선물한다 싶으니까 그냥 나가시는데 몇백만 주고 배워야 될거 공짜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거 곱하기 한 10배에서 20배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응이 되면 예를 들어 프로 야구 선수가 프로 야구 막 게임하다가 고등학교나 한 단계 밑에 대학교 선수하고 게임해도 공이 그냥 수박만큼 안 보이겠어요? 천천히 날라오겠지. 맞으면 전부 홈런입니다.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죠? 저녁에 매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안 된다 하더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가 그거 배우면 공부 충분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탑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손해보험, DB 손해보험이 강하게 올라가네. 그거 빼고 제가 보고 있는 업종 대표주 군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라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둘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 조선주도 슬터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좀 한번 가져보시고. 현대미포를 여기 넣었다가 살짝 뺐는데, 현대미포하고 한국조선해양 정도 관심 가지면 될것 같아요.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건설주는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이런, 백화점, 면세점, 마트 이런 쪽 내수 쪽으로 매수세 약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이런 쪽영 시원찮으니까 그냥 전 관심 없습니다. 포스코가 좀 돌아서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이유는 있어요. 돈을 이상한 데가 다 처박은 회사예요. 안 좋아합니다. 저기 밀림 위에 있는 그게를 몇조 주고 사고 그런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 조금 괜찮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같이 보면서 하기엔 좀 그렇고 지금 옆에 제가 큰 전광판 보면서 그냥 개요 설명 드릴게요. 자, 제약바이오 오늘은 좀 빨간불 들어오네요. 그러나 빠진 거에 비하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하게 가는 쪽이 2%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빠진 건뭐 그냥 수억 빠지더니 올라간 거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안심할 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백임을 강세 보이고 있고, 5G 지지부진합니다. 5G가 지지부진해요. 지금 연말 내지는 내년 초반까지 5G는 별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확정 못 지어요. 자신 없는 거는 이렇게 꼬랑지 살짝 내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깊게 받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추가적으로 뭐 폭락 나오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여길 탄탄하게 받치고 있어도 위에 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적극적으로 매매하자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공주님 물어보세요. 공주님 물어본다는데 제가, 그죠? 이 보세요. 5G가 좀 많이 처졌어요. 그러니까 자, 이 오이 솔루션 이건 조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달라요. 그죠? 나머지 시원찮아요. 나머지는 시원찮습니다. 그와 반면에 휴대폰 여기 부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했습니다. LG 노텍도 잘 가고 있고요. 일일이 안 돌려볼게요. 시간 없어요. 자, 물어볼 거 빨리 물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남북 경협 조금 들썩거리고 있네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남북 경협 중에는 부산산업 하나 정도, 부산산업 정도 추세 살아있고, 나머지 별로입니다. 잠깐만, 이거 옆에가 치워야 되는데. 추세 살아있다가 무너졌네. 요새 좀 최근에 몇번안 봤더니. 자, 관심 없어요. 삼성전자 샀는데, 오늘 왜 매도해요? 예? 왜 매도합니까? 조금 올랐다고? 2% 올랐다고 매도한다고요? No! 들어가세요! 들고 가시라니까. 그죠? 공중에 좀떠 있긴 떠 있네. 아니, 잘할 자신 있으면, 그죠? 어저께 샀다. 저는 이틀 전에 사라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올라온 거 보고 샀죠? 삼성전자 굳이 던질 필요 없다 전 생각합니다. 뭐20% 먹은 것도 아니고요. 2%가 뭐 작다는 뜻은 아닌데, 이거 더갈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처질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전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여기 밑에 오잖아요, 여기. 본인 매수한 단가 비슷한 권역이라든지 5만, 1700원권 정도 이렇게 내려와도 이평선들 정배율로 다 돌아섰기 때문에 눌림목이거든요. 돈 있으면 더 사버려요. 그리고 좀 끌고 가요. 시장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돌아섰다니까? 현재는. 그죠? 여기, 그죠? 그러면, 뭐, 약간 왔다 갔다는 할수 있겠으나,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그리고 주말에 트럼프가, Hello, everyone. We got a big deal. Yeah. Thank you. 만약 이렇게 한다면, 완전 콩글리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지르고 봐야 돼. 주말에 만약에 시진핑하고 내지는, 그죠? 무역, 우리, 전 세계 내지는 우리 미국과 중국을 위해서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만약에 내지는, 1단계 서명하기로 했다. 이래버리면 위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그, 세게 갈지는 몰라도, 삼성전자 던지지 마십시오. 들어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담아가라. 적절히 매수했다. 그죠? 내려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거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들어가요. 그냥 웬만큼. 단타 자신 없으면 적당히 들어가십시오. 그냥. 내려오면 오히려 땡큐 하고 그냥 사놓아요. 그리고 적당히 올 연말 넘기십시오. 배당도 받고. 그죠? 나쁘지 않아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가는 놈만 갈 겁니다. 가는 놈만 갈 거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핵심 주도주만 아마 갈 거예요. 강하게 삼성전기도 넣어줘야 되겠다. 요새 잘 가거든 이거. 그죠? 이거 사놓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죠? 눌려주면 이런 거다 편입 가능해요. LG 이노텍 이런 거다 눌려주면 편입 가능합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거 관심 있게 보셔라.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코스피 코스닥 들어오면서 0.92%, 0.88% 상승 중이고요. 선물은 초반에 1,000계약, 800계약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환매수해서 플러스 1,000계약 정도 나 있는 상황. 자, 풋옵션 연락에 때린 개인 투자자들은 박살. 어디 200억씩 사들어와. 어? 죽으려고 하면서 외국인이 조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200억 정도 개인이 옵션, 풋옵션 사들어온 바닥이라는 것도 여전히 틀림없이 퍼펙트하게 적중. 그죠? 바닥이다. 그랬습니다. 정확해요. 아주 정확하게. 그 바닥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 박혜영이가 아주 많이 봤을 겁니다. 뭐 바닥 그냥 끝내주게 많이 잡았어. 그죠? 자, 공부하자.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 이제 조금 돌아서고 있으니까 닥터K도 조금 힘도 더 나네요. 더 힘이 나려면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시청하고는 댓글 남겨주십시오. 나 보고 간다. K야. 이렇게 남기든지. 그죠? 길게 쓰기 뭐 하면 일 남기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요점 정리 남겨놓으면 캔들이라 하면 아마 제 방송 댓글만큼 퀄리티 있게 남겨놓은 댓글 잘 없을 겁니다. 사람들 리포트 쓴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죠. 그죠?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요즘 광고비 1,000원도 안 들어옵니다. 광고 넣을 때꼭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이 있는데요. 참 시장 안 좋았기 때문에 말씀도 못 드렸는데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할 수도 있어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나중에 수익 나시면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좀 하시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